어느 안식일에 오후에 로마의 황제가 친분이 있는 랍비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찾아갔으나 그곳에는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음식은 매우 맛이 있었으며 식탁 둘레에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맞춰 노래 부르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황제는 대단히 즐거워하며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다음 수요일이 되어 황제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가장 좋은 그릇에 음식을 차려놓았고, 지난번에는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까지도 줄을 지어 영접하였다. 요리사가 없어 찬 음식만을 내놓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따뜻하고 기름진 요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황제는 음식은 역시 지난 토요일에 먹은 것이 맛있었네. 지난번 요리에는 어떤 향료를 넣어 만들었는가? 라고 물었다. 황제께서는 그 향료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랍비가 대답하자, 아닐세, 로마 황제는 어떤 향료라도 구할 수가 있다며, 황제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아무리 노력하셔도 안식이라는 향료를 구하시지 못합니다.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향료입니다. 오늘의 교훈. 전잘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거룩하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하인들이 안식일에 쉬었으니까 랍비가 정성을 다해서 한거 아니에요? 아빠가 알기로 안식일에는 유태인들이 쉬어. 그럼 요리를 못 만들지. 만들어 놓았던 요리를 먹었다는 거지. 아빠 생각에는 음식에 맛있고 없으면 그 음식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